네, 여러분, 오늘은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 중에서 늘 물질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의 시대,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힘보다, 에고의 힘보다 본성의 힘, 영적인 사랑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사랑의 힘, 영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개체 에고의 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본래 본성의 힘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움직이는 거, 본성의 힘은 오직 사랑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인이 제일 도력이 큰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 많을수록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을 끌어오거든요. 모든 치유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모든 기적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이런 발전이나 어떤 작용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목숨 바치는 사랑이 있을수록 더 크죠. 그 힘이, 영적인 내면의 힘을 끌었다 쓰는 원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는데, 인간의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 그 에고가 그 사랑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버림받을까봐. 내 뜻대로 안 될까봐. 응? 그 원류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담과 이브. 제가 종종 동영상에서 종교,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고, 또한 지난번에 제가 헤라의 인생 체험담에서 제가 겪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든가, 그런 나의 마음의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듯 제가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내 본래 본성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외부에서 만났죠.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알라딘의 램프 문지르듯이 사랑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을 때 나는 바로 그 신성, 내면의 신성, 그 영적인 힘을 끌어 쓸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야.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워할 때, 미워할 때, 수치스러워할 때, 거부할 때, 반항할 때, 그때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힘을 절대 쓸수 없죠. 그래서 성서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성토하고 반항하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은 밖에서 그렇게 있어서 내가 가서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줄 알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응? 밖에 있는 어떤, 또한 불교에서 보면 언제 부처님이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등명, 법등명 얘기하셨던 분이 밖에 이렇게 불쌍하더라고 거기 절하고 막 시주하라고 한 적이 없을걸요?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내면에 있는 공통된 우리의 그 내면의 신성, 본성 본래는 우리 인류의 공통 무의식, 집단 무의식 내 그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사랑이 가득한 사람만이 그 힘을 쓸수 있지요. 그 힘을 더 크게, 더 많이 쓸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오느냐? 무의식 속에 그 사랑을 딱 가로막고 있는 버림받은 에고. 그 에고가 버려질수록, 버려진다는 건 외면하는 게 버려지는 게 아니야. 인정하는 거. 지금 현대인은 다 인정 안 해요. 그런 게 어딨어? 버림받은 애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마음이 어딨어? 난 없어. 그런 열등한 건 없어. 여러분 열등감 올라오면 안 느끼죠? 수치스러운 거안 보죠? 저 일본 봐요. 고집 부리면서 안 보는 거 봐, 저.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없어. 이러고서 안 봐요. 버림받은 애고는 안 봐. 자랑스럽고 막. 집착하지, 우월이에. 열등한 버림받은 나는 안 봐. 그 버림받은 애고의 존재가 딱 맡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 할수록, 버림받은 존재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 버림받은 존재가 분리되면서 그 자리에, 소멸된 자리에, 버림받은 애고 소멸된 자리에, 청산된 자리에 본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지요. 그러면서 점점 본래로 갑니다. 완전한 사랑이 될때 우리 그걸 신성을 회복한 신인류, 그런 사람을 깨달은 자, 깨달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그런 종교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신인류의 시대가 와요. 영성혁명의 시대가 옵니다. 의식혁명의 시대.
영적인 시대가 오지요. 늘 항상 인간 내면에 본성이 있어 왔어요. 그 신성이 늘 손짓을 했는데 소수 특수한 분들만 깨달았고 이제까지 대중들은 그 깨달음의 문화에 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접한들 이렇게 생각해. 안 될 거야. 그런 방법이 어딨어. 아유, 더군다나 깨달으신 분들의 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서 아유, 인간의 한계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자기 내면의 신성을. 그리고 가끔가다 깨달은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미 무언가 우리와 다른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해봤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깨달았던 사람들, 그 신이라고 했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버림받은 애고가 집착하는 거죠.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만 있으면 자기 내면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도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알라신이 나타나시고 내면의 신성이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은 밖에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빌었어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정말 놀란 거는요. 일본에 그렇게 신이 많아요. 신사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 그리고 저 동남아도 가면 왜 그렇게 신이 많고 그럴까요? 인간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서 간절히 원했어요. 신이 되는 걸. 신이 있어서 우리 말을 다 들어주기를. 불가능한 게 많죠. 인체 오감으로 갇혀서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제일 불행해요. 사실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내가 하는 게 다 잘 돼. 이럴 때 제일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발 누군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을 경배하면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2000년, 25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본인을 종교화하고 우상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내면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네 내면에, 네 안에 천국이 있다. 베드로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천국이 있다. 네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내면에 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한 형제 자매다. 그랬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아니다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인데 내가 먼저 그 내면의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했어. 너희들도 따라와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그의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희생정신, 그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닮아가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죠? 지배하려고 하고 종교라는 입으로, 이름으로 대중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럴 때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실하게 깨달으려고 돗닦는 스님들 몇 분 있을까요? 물론 계시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외갓집에 가면 저희 엄마는 시집 와서 기독교니까, 시댁이 기독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 그 외갓집은 불교였거든. 독실한 시골에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 방학 때 되면 불교인이 되는 거야. 보통 때는 주일학교 다니다 방학 때는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절회를 가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어렸을 때 너무 희한했던 게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손을 탁 들고 여기다가 단지라고 하죠. 불을 붙여요. 이렇게 딱 들고 두 시간 설법을 하세요. 불이 타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스님 안 뜨거우세요? 그럼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 득도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저 스님 뜨거울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괜찮아. 득도하신 분이야. 깨달으셔서 그래. 그랬어요. 가서 가면은 제가 그 무릎에 앉으면 가만히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설법을 하고 저를 이렇게 안고. 그리고 그 제자 중에는요. 한 번은 갔는데 막 저놈 잡아라. 저 마구니 잡아라. 막 이래요. 그 스님이. 그래서 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분인가 젊은 스님이 정말 그 절이 이렇게 기와가 높고 엄청 높았어요. 그렇게 막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를 막 훌, 훌러, 그냥 담장을 훌, 훌러넘어서 무슨 일지매 같아. 이거 무협지나 새같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할머니 저 왜 저래? 그랬더니 저게 마장에 걸린 거야. 그래서 파장이 뭔가 제가 이제 마음 공부하고 알죠. 마장에 걸리면 신통이 나오죠. 인간은 다 육신통이 있어요. 그걸 갖고 또 이상하다고. 안 이상한 거예요. 마음은 신비하고 어떤 작용도 한다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이 다 보는 게 신기하지만 신기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인정 안 하는 물질의 시대 인간들이라 그렇죠. 마음은 뭐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때 거기에 끄달려서 그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하게 하나. 신나서 막 날라다니더만. 그게 집착애구가 버림받은 두려움을 안 들어가고 그걸 막 신통이 집착해서 다니니까 그 스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신통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현명한 작용으로. 그 신통이 집착하면 폐가 망신해요. 제가 지난번 그 신내림 무당 그 편에서 얘기했던 그 신통 왔던 분이 사람 맨날 이렇게 투시해서 봐주던 분. 그분 결국 정신병원에 갔잖아. 괴로워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속에서 예, 저 사람 투시해줘. 안 해주면 막 괴롭힌대요. 그래서 막 병원에 가도 그 평명이 없어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애구가. 그러니까 나중에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가고. 큰일 나는 거죠. 마음 공부 중에 오는 모든 신통은 인정하되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음 공부 가르칠 때 저한테 왔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마음이 맑은 사람은 또 그런 육신통이 잘 일어나요. 응? 맑으니까, 그렇죠? 마음의 신묘한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눈으로만 보는 줄 아세요?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세요. 해외 토픽에. 어떤 노스커바에 어떤 아이가 발로 보는 아이 있잖아요. 발로 보고 또 맹인인데 그림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는데 뭘로 보냐. 다 보인대잖아. 눈은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인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멀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음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이 먼 분들도요. 사실은 눈을 안 보고 싶어서 세상에 이꼴저꼴 안 보고 싶어서 먼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운 자기애고 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눈이 안 보이는 분들 보면요. 이 뒷골이 수치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안면으로 이게 시신경을 막아버린 거죠. 그 자기 수치만, 무의식 속에 수치애고만 청산하면 눈이 보이는 거죠. 시력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묻는 댓글도 가끔 있던데, 수치가 심해서 그래요. 무의식 속에. 자기 수치가 심해서 자기 수치를 안 보고 싶어, 인정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수치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눈이 그런 거죠. 그것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고. 코로 냄새 맡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맑은 제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저한테 왔어. 회장님,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왜? 제가요, 배로 다 보여요. 배로 보여? 그게 뭐야? 책을 갖다 이렇게 대면 배로 다 읽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무서운 거야, 얘는 그 능력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가야, 네가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편해? 배로 읽는 게 편해? 그러니까, 눈이요? 그럼 그냥 눈으로 읽으면 돼. 배로는 왜 읽어요? 그래서. 네가 하도 맑은 아이고 마음을 잘 인정하니까 마음이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얘야, 마음으로는 다볼수 있단다? 못하는 게 없단다? 배로도 볼수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러고. 귀여운 아이들은 이 공부시키면요, 신통 대단할걸요?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저 유치원 애기들 가르칠 거야. 걔네들은 뭐 정말 온갖 거다할 거예요? 시키면 짠나. 마음이 맑으니까. 안 된다는 관념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이 공부 과정 중에 여러분 별별 증상을 다 겪었어요. 마장으로 좋은 신통만 오는 게 아니야. 나쁜 것도 와요. 갑자기 막 실어증이 와서 막 말을 못하고 몇 달씩. 응? 그러기도 하고. 이 천이통이 뚫려갖고 막. 세상에 부산에서 내 욕하는 게다 들려 여기서 앉아서 남한테 얘기하면 이거 정신병자로 갈까봐 얘기도 못하고 정말 그래 전화해서 내욕좀 하지 마 어? 내 핸드폰을 자동차에 두면 자동차에 그 소리가 막 들리고 이때 거기에 그 능력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막 그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마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은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런가 보다
오는 신통 막지 말고 가는 신통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마음의 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인간들은. 그래서 과거에도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그런 어떤 신통하는 여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통하는 무당, 무녀들, 나라고 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 애고들은 두렵죠. 너무 무섭죠.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렸을까요?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뭔가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자꾸 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어? 신이라고 이렇게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저 이상하네, 저. 어? 하면서 분별하면서 수치 주고 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 범위에 있지 않은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나 어떤 능력을 볼 때 거부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영적인 시대에는 그런 걸 다 아, 마음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내림 받은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기 있다고 가서 돈 내고 열심히 보면서도 그분들의 능력을 마음으로 진짜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수치스러워하고 무당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었잖아. 그치?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누구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아, 마음이 그렇게 보여졌구나 어떤 마음도 거부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능력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도 당연한 거지. 저 사람 그거 하고 싶은가 봐. 이렇게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시대가 오고 그만큼 인간 내면에 무한한 능력, 신성이 깨어나면서 누구나 그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속 애고가 정화되면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볼 거예요. 정화된 것만큼 또 자기가 그 능력을 쓰고 싶은 만큼 또 그 능력이 세상에 도움되는 만큼 단 가는 과정 중에 그 능력에 제가 얘기했죠? 그 마음 파동에 휩쓸려서 그 마음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정말 새색시 같은 거죠? 아주 조심조심 가야 돼. 응?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들이 집단으로 많이 대거 출현하면 그런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정화 시대가 끝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초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스승국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정신문명의 시대가.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 영성의 시대가 열리죠. 인간 내면의 신성, 하나님 불성, 본성이 발현되는 시대. 그래서 무한한 잠재된 능력을 쓰는 신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타나서 가르치죠. 올바른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그 마음 공부를 통해 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스님들은 왜 가서 거기 앉아있습니까? 못 깨달을 거 뻔히 알면서 어? 그거 경전 읽고 어? 알잖아요, 다. 도 닦는 분들 다 못 깨달을 거 알면서 괜히 도 닦는다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래왔죠. 하지만 아닙니다. 장난이 이제는. 진짜 깨달아요. 올바른 법으로 마음 공부한다면 반드시 깨닫게 돼 있고요. 지금 기술혁명이 발달해서 엄청난 빠른 문명과 코로나 진단도 뭐 몇 시간이면 나올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는데 마음 공부는 기술이 안 발달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경전이나 읽고 만트라 수트라 염불이나 외우고 기공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도 발달했죠. 이 마음 인정하는 테크닉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수많은 공부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진정한 도인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14년 동안 발전시켜왔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한다면 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내면의 무의식 속 애고를 빠른 시간에 알아차릴 수 있고 기감도 발달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무의식 속 그 애고들이 정화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병이 저절로 치유되고 서서히 자연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아픈 변화,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리고 드디어 능력이 나오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지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단,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림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조금 더 이 힘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 더 닦고 있는 중이죠. 끝없이 해라는 공부할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신성의 원리를 다 밝힐 때까지, 인류가 알 때까지, 수많은 책들 속의 깨달음은 너무나 난해하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경지가 있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죠. 티벳 불교 같은 데서는 인간이 마지막에 빛이 돼서 간다고 돼 있고, 저는 알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육신이 또한 빛이 되는 날까지, 제가 아직 모르는 분야를 향해서 갈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안, 마음으로 체득하고 본래가 주신 암, 본래와 하늘에서 안,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신이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은 제 내면에 신성이 깨어나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알게 된 각성입니다. 본래가 알려주신 거죠. 제가 본래의 인도하심으로 본래와 하나 되고 지금 본래의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위대한 신성이 있지요. 우리 모두 그 신성 안에서 하나랍니다. 그 신성 안에 거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하고 사랑이고 완전한 능력을 쓰는 더 이상 공해도 없고 오염도 없고 더 이상 분쟁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뺏을 필요도 없는 무한한 생명에서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고 싸울 필요도 없는 그 본성에 거할 수 있지요.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마음공부를 가르치고 배우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의 시대겠죠? 앞으로의 시대가? 분명히 예수님, 부처님도 모든 깨달음의 현자들이 내면에 인간의 위대한 본성, 신성을 회복하라는 게 명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본성, 신성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들이 버림받은 애고의 집착으로 제발 좀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시고 신을 밖에다 두고 모시고 자기 내면의 신성을 외면하면서 신성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돈으로 사고 팔고 그런 시대가 됐죠. 사람을 종교로 사고팔고 노동력도 사고팔고 그래서 거기서 인간은 사라지고 그 단체만이 남고 우상만이 남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죠. 왜? 그렇게 해서는 신성을 닮아갈 수 없으니까요. 종교를 만들었던 그분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내면의 신성을 찾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 어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다 있어서 보호하고 그렇지 않죠. 종교인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믿는 분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불행한 분도 많고 불교도 중에서도 부처님을 정말 사랑해서 잘 사는 분도 있지만 늘 괴롭고 힘든 분이 있어요. 어느 종교에 가도 그 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있다면 그 종교 사람들만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안전해야 돼.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하나님이 있다면 기독교인만 살아야 되고 천주교인과 알라신이 있다면 이슬람인만 살아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전부 다 각 종교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불행하고 각자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자기 신성이 자기 스스로 잘못하면 벌을 주고 벌을 받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걸 모를 뿐 나는 받는 자인 줄만 알아. 주는 자도 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니까 성부가 아버지, 성자가 아들이라니까 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이런 해계망칙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배를 잡고 있었어요. 마음의 세상에서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그 의식 그게 성부라는 거야. 다 만들었으니까. 성자는 뭐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이 세상, 인간, 다. 하지만 그 만든 자와 만들어진 그 피조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만든 능력,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 에너지니까. 에너지. 공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물질화되는 과정을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 능력이 나갈 때 능력 에너지를 느껴지거든요. 그 능력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누가 능력이 나갔는데 16년 된 혈우병 여인이 예수 옷을 만졌잖아요. 나 낫겠다. 이렇게 옷을 만져.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야? 에너지 절동을 아는 거야. 성령을 행사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부이자 성자이자 동시에 성령이거든요. 그 능력을 다 행사하고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 혼자 도는 거지. 그런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됩니다. 돌을 닦아서. 그래서 지구별의 의식이 상승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이 되죠. 물론 그 과정에 엄청난 환란이 몇번 있게 되고요. 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 서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동양의 현자를. 나타날 때를. 자, 서양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동방의 시인 타고르가 얘기했죠. 동방에 타오르는 등불. 대한민국에서 집단으로 깨달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드디어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고생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강의는요, 종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성의 시대가 막이 열린다. 많은 종교를 믿는 분들 거부감 올라오고, 아, 내 종교가 진짜인데 저 사람이 뭘 몰라. 막 이렇게 거부감 드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마음을 열고 체험을 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면에 자신과 하나인 본성, 신성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밖으로 구걸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왕궁에 살던 왕자가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가 왕자인 걸 잊어버리고 거지 구걸하고 다니는 형국이죠. 지금 인류의 형국이. 사실은 진짜 천국은 강대국이 돼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모든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 있는데, 신성한 내면에 신성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때 진정한 지상 낙원이 구현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마음 공부에 관심 없었던 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편하다고는 얘기 못 드려요. 하지만, 이왕 인간으로 태어난 거, 인간으로, 이 소중한 목숨으로 태어난 목적이, 육체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깨달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소중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발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